노래에 이어 이번엔 먹는 얘기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의 필수 코스, 이른바 먹방은 대선 주자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소탈한 서민 이미지를 내세우며 너도 나도 먹방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잘생긴 얼굴이 일그러져도 먹고 또 먹습니다. 먹방을 통해 소박한 냄새를 물씬 풍기는 연예인들. 대선 주자들도 각양각색의 먹방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합니다. 족발 애호가 문재인 전 대표는 민생행보차 시장을 방문하면 족발집에 자동으로 멈춰섭니다. 막걸리 한잔 들이키고 등장하십시오. 예. 새우젓에 푹 찍어 즐깁니다. 서민 대표 야식으로 소탈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학을 방문하면 학생 식당에서 직접 식판을 듭니다. 시장에서 학생들이 건넨 만두를 통째로 삼키고 꽈배기를 베어 문채 자유롭게 대화하며 젊은 리더와 소통을 강조합니다. 모범생 이미지가 강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확 달라진 모습입니다. 상인이 건넨 토스트를 입으로 받아물기도 하고 서민 음식인 순대와 어묵을 먹으며 귀공자 이미지 벗기에 나섰습니다.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상인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를 같이 합니다. 메모를 하거나 악수를 건네면서 지지율 끌어모으기에 분주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표심 잡기에 시간이 부족한 대선 주자들의 먹방 전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